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요는 즐거워 MC 소유 인사드릴게요. 네, MC 최천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흔히들 말하기를 뭐 바깥 날씨가 한대 날씨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정말 꽤 추운 날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엄동설안에도 계속되는 우리 가요는 즐거워 계속해서 우리 본격적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요는 즐거워 남해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뭡니까? 보물 좋아하시죠? 네. 네, 보물이 한가득 있는 보물섬이 바로 이곳 남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해군 안에서도요, 남해 군민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남해 문화센터인데요. 이곳에서 군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즐기고 또 배워가는 장소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해는 서면과 남면으로 나눠져서 전국의 면 단위로서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남해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보물섬 남해에서 함께하는 가요는 즐거워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봅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나 또 더운 날씨에나 우리 가요는 즐거워 언제나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추우나 네. 더우나 저희들은 항상 가요는 즐거워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희 씨, 이 겨울에 추위를 이기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꼭 안고 있으면 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좋지만 항상 이기자, 추위를 이기자 이러면은 추위를 딱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우리 가요는 즐거워와 함께 하시면서 이 체온을 1도씩 상승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봅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경남 남해군에서 함께한 가요는 즐거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가요는 즐거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와 함께해서 언제나 행복한 MC 소유 인사드릴게요. 네,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남자 MC 최천일 정정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요는 즐거워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 어디일까요? 예, 여기는 바로 청정지역 어떤 곳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천혜의 고장 바로 남해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계절 내내 보물이 정말 가득한 곳이 이곳 보물섬 남해인데요. 특히나 올해는요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서 더욱더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곳 남해군에서 펼쳐지는 가요는 즐거워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네, 경남 남해군에서 펼쳐지는 가요는 즐거워. 혹시 최천일 씨께서는 남해군 방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이 바로 이곳 남해군인데요. 특히나 2022년은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이곳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요는 즐거워입니다. 자, 그럼 가요는 즐거워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요는 즐거워와 함께하다 보면요 배고픔도 잠시 잊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요는 즐거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를 보더라도 가요는 즐거워만 딱 보면 기분이 전환되는 프로가 바로 가요는 즐거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로 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네. 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남해군 하면 지금 가장 유명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남해군 하면 역시 해산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또 이 추운 겨울에는요 시금치 그리고 유자까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도 보물과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에서 함께하는 가요는 즐거워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MC 소유. 가요는 즐거워 MC 최천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가요를 즐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가요는 즐거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우리 초대 가수들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정말 가족의 행복이 가득한 바이러스를 주는 프로가 바로 가요는 즐거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에너지 오늘도 가득 전해드려야겠죠? 네. 자, 그럼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해 군민들의 문화를 책임지는 이곳 남해문화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수분들도요, 매 무대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일 텐데요. 하지만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역시 이 원동력은 다른 없습니다. 문화, 예술, 살아 숨쉬는 바로 이 남해 군민들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있고 박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펼쳐지는 가요는 즐거워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시죠. 네, 국민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남해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남해는요 1973년에 남해대교가 개통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발걸음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또 노량대교도 있고요. 남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거의 뭐 단축이 한 2시간 정도 단축됐다 그러죠?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좁혀진 곳이 이곳 남해인데요. 남해군에 오셔서 정말 보물섬 가득한 곳이라는 걸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요는 즐거워도 지금 남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봅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경남 남해군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가요는 즐거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MC 소유. 가요는 즐거워 MC 최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계절 내내 뭔가가 풍족한 곳, 그렇게 되면 계속 발걸음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왔습니다. 바로 경남 남해군에서 함께하는 가요는 즐거워 본격적인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또 응원 속에서 우리 가수분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천일 씨께서는 최근에 딱 힘을 받는 에너지 어떤 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딱 받는 에너지는 저는 이 가요는 즐거워 이 프로그램만 하면 네. 에너지가 넘치고 특히 또 소유 씨가 남해에 오니까 얼굴이 더욱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남해의 공기가 그만큼 좋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청정 자연 환경 속에 정말 빼어난 볼거리들이 많은 곳 바로 이곳 보물섬 남해인데요. 남해군에서 함께하는 가요는 즐거워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보물섬 남해군에서 함께하는 가요는 즐거워. 네, 이곳 남해하면요 정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네, 남해에 오면은 이 해산물 중에도 특히 아주 조그만한 새우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정말 맛있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그렇죠. 네. 네, 당연히 회를 비롯한 해산물뿐만 아니라 남해에 오시면요 바지락 등 조개캐기 체험도 한창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시금치며 마늘이며 한우며 아우 정말 먹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이 바로 남해인데요. 우리 관광지로 사랑받는 남해에서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에너지를 꽉꽉 채워주기 위해서 마련한 가요는 즐거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